고양시가 관사 철회 결정에 시민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고양시는 최근 관사 임차 보증금 등 일련의 예산과 관련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근본 의회 예결 위해 상정된 예산을 철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. 더불어 향후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관사는 현재 임차에 장모와 같이 살고 있는 이재준 시장의 단독주택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그 주소지가 노출되면서 시위 및 항의성 방문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지속적으로 줄 뿐 아니라 긴급한 공적 업무를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추진하게 됐습니다. 이재준 시장은 모든 정책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떠나 시민 중심으로 판단 및 결정되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사 추진을 중단하는 동시에 관사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시민을 위한 정책일 수 있을 수 있도록 반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고양시 소식이었습니다.